여기가 그 유명한 완사체리입니다. 에, 완사란 말은 뭔 말이냐면 완자가 빨래할 완자입니다. 사는 비단사자, 즉 옷을 빨래하는 것을 완사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샘물이 완사체리입니다. 어, 여기는 이제 나주옷이 장화아무가 되는데 고려 태조 왕건이 이 후백제 견훤과 싸우고 이쪽으로 지나가다가 행군을 하면서 목이 말랐어. 목이 말랐을 때 여기를 이렇게 샘이 있어서 여기를 오는데 마치 17살 정도 먹은 처녀가 있길래 아 물 좀 달라고 하니까 바로 이 여기 그대로 모습을 만들어 놨는데 이 처녀가 물을 이렇게 바가지에다 떠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나무가 이거 없어졌는데 여기가 버드나무가 있어요. 버드나무를 이렇게 따가지고 여기다 물을 담겨서 이렇게 주니까 태조 왕건이 왜 이렇게 주냐 하니까 지금 급히 달려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체할까 봐서 물을 후후 불면서 다시라고 이렇게 해줬어요. 그러니까 이 왕건이 이 처녀한테 반해가지고 이 처녀 집으로 가서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하란다 해가지고 결혼이 됐는데 그 만나기 전에 이 장화왕후가 꿈을 꾸는데 토구에 용이 들어온 것을 봤어요. 그래서 집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좋은 일이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 태조 왕건과 그리고 이 장화왕후 간에 태어난 사람이 2대 왕을 하는 혜종입니다. 혜종. 그래서 이 지역 이름이 흥룡동이라고 합니다. 흥룡동. 완사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 춘추 전국시대 올나라의 그 미녀 서씨가 있습니다. 서씨가 이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바로 그 범녀라는 사람이 이제 원나라하고 올나라하고 전쟁을 많이 했죠. 여기 나오는 고사성의 와신상담이라든가 또 오월동주란 말이 나온 것인데 그때 올나라가 망하고 바로 이제 이쁜 미녀를 한 명을 오나라 왕 부차한테 보내는데 그때 가장 이쁜의 말을 들은 것이 서씨라는 사람. 그 범녀가 서씨를 데리고 바로 오나라 왕 부차한테 줘가지고 미녀의 게임에 의해서 오나라가 나중에 망하게끔 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서씨가 빨래하는 그 제기시에 가면은 그 터가 있습니다. 그 돌이 하나 있는데 그게 완사서입니다. 그래서 여기도 그런 완사가 연결이 되고 서씨는 그 당시에 이게 배가 좀 아파가지고 항상 눈을 찡그리니까 미인은 눈을 찡그려야 한갑다 해가지고 모든 여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면서 눈을 찡그리는 거 이게 그 고사성어로 효빈이라고 합니다. 본받을 효자에다 찡그릴 빈자를 쓰는 것인데 역사적으로 서씨하고 장화항우하고 연결된 곳이 이곳이다. 그래서 유명한 곳인데 이 지역이 바로 이 장화왕후가 왕건에게 물 대접하는 모양을 이렇게 하고 저쪽에는 지금 장화왕후에 대한 비석이 나주오씨들이 세우고 계십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금방 일대를 공원화해서 잘 만드는 것이 좋죠.